더글로리 시즌1을 보시면서 아 시즌2 언제 기다려? 라고 생각을 한 번쯤 하셨을 텐데 시즌2는 여러분도 대충 아시겠지만 3월 공개 예정입니다. 저도 1화, 2화 정도 봤을 때 드라마 진행이 너무 느려서 이거 시즌2 나오겠네 라고 직감적으로 알았는데 역시나였죠. 아무튼 현재 더글로리 시즌2 궁예글이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오면서 장원의 화제입니다. 혹시 1화에서 송혜교랑 집주인 할머니가 처음 만나는 신 기억하세요? 여기서 할머니가 하늘을 바라보는 나팔꽃 한 송이를 꺼서 주는데 이때 이런 말을 하죠. 환영해요. 악마의 나팔꽃이에요. 그 꽃 이름이. 저건 지상을 향해 나팔을 불어서 천사의 나팔꽃. 그건 하늘을 향해 나팔을 불어서 악마의 나팔꽃. 신이 보기에 건방지다나? 간단히 말하자면 위를 보면 악마, 아래를 보면 천사. 자, 그런 포스터를 보면 문동은 당연히 앞을 보고 있죠. 주여정 강연남이 아래를 보고 있는 가운데 천사, 즉 문동은의 조력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도영은 꽃은 아래를 보고 하도영의 시선도 아래로 하기보다는 애매하게 앞을 보고 있죠. 앞과 선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어요. 더 자세히 말하자면 하도영은 초반에 연진의 편이었지만 나중에 동훈을 만나면서 동훈이 편이 되지만 본인의 미래를 알 수 없기에 갈등을 많이 하는 인물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다 위를 보고 있는데 최혜정만 중간을 보고 있죠. 현재 진행 상황을 보면 풀이가 가능하겠죠. 자기가 한 만큼 당하고 당한 만큼 갚아주는 정도. 딱 여기도 저기 편도 아닌 딱 중간인 역할. 시즌2가 3월 방영 예정인 가운데 빨리 그날이 오기를 기다려봅니다. 반박 씨, 당신의 말이 맞아요.